추운 겨울을 따뜻한 감성으로 보낼 책들을 소개하는 내일 책방. 오늘 소개할 책은 위기철 저자의 무기 팔지 마세요입니다. 딱딱하고 무섭게 느껴지는 무기라는 소재를 다룬 이 책은 평화의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어린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안착시켜주고자 하는 저자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보미는 경민이가 쏜 장난감 총에 이마를 맞게 되는데요. 화가 난 보미는 항의하지만 경민이와 남자아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에 보미는 친구들과 평화 모임을 결성해서 장난감 무기 수거 운동을 벌이고 학교 앞에서 행진도 펼칩니다. 평화 모임은 신문에도 실리게 되며 미국에까지 존재가 알려지기도 하는데요. 무기 없는 세상을 갈망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무기 팔지 마세요입니다. 이 책에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모여 있는데요. 장난감 총을 반대하는 작은 평화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아이들은 곧 무기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평화 운동가가 됐습니다. 여린 줄로만 알았던 어린아이들의 당찬 평화 모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 운동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기 팔지 마세요는 다른 나라만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쟁이 우리 생활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 어떻게 전쟁을 피해 평화를 이뤄야 하는지 말하면서 본질적인 전쟁의 무서운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기 팔지 마세요에 등장하는 어른들은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지지해주는 지혜로운 어른들입니다. 아이들이 평화를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줬는데요. 이 어른들의 지혜로움은 사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평화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평화를 누리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전쟁이 끊임없는 세상 속에서 이제는 평화를 바라는 사람, 평화를 통렬하게 외치고 싶은 모든 어린이들과 어른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